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항상 볼파이톤, 콘스네이크, 킹스네이크 이런 친구들은 항상 쥐를 먹고 살아갔었는데 오늘 보여드릴 친구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바로 곤충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굉장히 독특한 스네이크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팅을 해놓고 여기 있는데요. 안녕. 자, 지금 유리바퀴라서 그런데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환경은 우선 제가 꾸몄는데 바닥에는 이끼를 깔아놓고 물도 많이 마시라고 이렇게 물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안녕. 근데 뭐야 여기 너 뭐니? 너 왜 먹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니? 이 친구들은 러프 그린 스네이크라고 해서 눈이 굉장히 매섭게 생기긴 했지만 굉장히 온순한 친구들입니다. 안녕? 안녕? 자, 이렇게 건드려도 자기가 나뭇가지인 척 마냥 행동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명은 10에서 20년 정도 살아가는 친구들이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귀뚜라미를 잡아서 이렇게 먹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쥐를 먹이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사육을 하시고 교목성이라서 사육장은 이런 식으로 높은 사육장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한 마리만. 오, 놀랐어. 아이고. 자, 한 마리만 이렇게 빼봤는데 안녕. 굉장히 색깔 짱이죠? 자, 색깔은 이렇게 생겼고 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은 자연에서도 진짜 나무 위에서 서식을 하고 이런 풀에 이렇게 맺혀있는 물도 핥아먹고 고여있는 물도 먹는데 보통은 그냥 흐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분사해주면은 여기 물방울이 맺혀있는 거를 많이 먹으면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먹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귀뚜라미를 이렇게 한두 마리 풀어놓으면 먹습니다. 이런 코르코 튜브를 넣어주시면은 이런데 안에 들어가서 서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 꽤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야, 일로 와봐. 얘는 좀 더 작다. 뭐야, 너 애기야? 너무 귀여워. 얘 애기인가 봐요, 여러분들. 되게 작아요. 자, 제가 예전에 겨울에 한번 기르다가 잃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찾았는데도 살이 통통해가지고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샵이나 농장이 이제 귀뚜라미가 흘려져 있는 거를 많이 주워 먹어서 오히려 살이 많이 찐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생명력도 강하고 착한 분양가에다가 여러분들이 키우는데도 숨쉽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거 말고도 리본 스네이크라고 물고기를 먹는 뱀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곤충 먹는 뱀도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30도 정도 전후로 맞춰주는 게 좋고 UVB 등도 주행성 뱀이기 때문에 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UVB 등은 현재 틀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상단에다가 교목성이기 때문에 램프와 핫스팟을 많이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은신할 수 있게끔 은신처를 해놨는데 귀뚜라미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이런 이끼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그냥 꺼내지 마시고 그냥 잠을 많이 자게 해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굳이 먹이를 매일매일 먹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있긴 한데 물려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진짜 색깔이 꾸밈 없는 그냥 초록색이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애기야. 애기. 자, 이 친구는 애기인데 애기인 만큼 작은 귀뚜라미 먹이를 챙겨줘야겠네요. 안녕. 아이고. 그쵸, 이 친구 애기죠. 이 친구 애기예요, 애기. 자, 해가지고 오늘은 영상 여기 짧게 마치고요. 애완용 뱀들 너무 강박관념 가지 마시고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많이 키우고 싶으시면 연락 언제든지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이거 뭐야, 똥이야?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